이거는 바깥쪽에서 보시는 거나 안쪽이나 안쪽이나. 똑같아요. 그러니까 얘는 선염, 그러니까 원래 그 원사를 염색을 한 다음에 직조를 했기 때문에 얘가 뭐 아니면 뭐 세탁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지워지거나 그렇죠. 이런 물 선명함이 빠지거나. 그대로 있어요. 그래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품이 W 베일 하면 고객님들께서 많이들 인정을 해주시는 거고, 그렇다고 해서 디자인을 좀 간과했는지 그것도 아니에요. 팔 부분에는 요즘에 이렇게 좀 소매단을 길게 나온 옷들이 예. 많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다음에 골드 이거 무광 단추도 다 달아줬고요. 어우. 그리고 소매 부분에 다 턱을 하나하나 다 넣어드렸기 때문에 걷어 입어도 괜찮고 그냥 입어도 괜찮고요. 그다음에 이등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활동하시기 정말 편하라고 등 쪽에도 이렇게 다 맞주름을 양쪽에 지금 두개두 개씩 해서 어깨를 숙이거나 보통 신축성 없어가지고 셔츠는 이제 88이나 99 사이즈 분들 많이 안 입으시는데 네. 그럴 염려가 없이 여유분이 충분하게 나와 있고 길이감도 앞보다 뒤가 한참 더 길게 떨어지는데 길죠? 그것도 직선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둥글려 들여가지고 네. 되게 여성스럽게 입으실 수 있는 스타일이더라고요. 네. 자, 그리고 옆에 이제 화이트 보실 텐데, 네. 얘는요, 그러니까 지금 보셨던 블루는 좀 귀여우면서도 고급스럽게 입어볼 수 있는 거고, 너무 얘는 연말 예쁘죠? 모임 자리, 지금 모임 자리나 결혼식 자리나 친구들과 중요한 뭐 결혼식 자리 이런 데 갔을 때 고급스럽게 입기 딱 좋은데, 이거 보세요. 소매 포인트가 제대로 들어가 있죠. 소매는 살짝 이제 제 소매보다는 더 짧아요. 예. 근데 여기에다가 리본 장식을 딱 달아드려가지고 굉장히 여성스러운 라인이고 아래 밑단에서도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냥 뒤집어 써서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끝부분에 라운딩이 되면서 길이감이 충분하게 길게 나와 있고 얘도 신축성 여러분 보완하기 위해서 등 예.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에도 맞주름을 하나, 두 개, 세 그쵸? 개, 네 개,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 움직이실 때마다 나는 등에 좀 살이 많이 쪘는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요거는 진짜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. 맞아요. 네. 그러면서 옆쪽에 이제 보고 계시는 네이비 컬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선이 더 굵어요. 굵게 싹 들어가는데 얘는 딱 보면 어디에 시선이 가장 꽂히세요? 이 부분에. 자수. 자수잖아요. 요즘에 뭐 네. 자라부터 시작해서 명품 브랜드들이 이런 자수에 오늘 컬렉션에 거의 열광하고 있는데 얘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 선염으로 해서 제가 몇 번을 세탁해도 뭐 색이 바라거나 하는 거 없이 편안하게 쫙 입어볼 수 있고 입은 모습으로 얘는 바로 보여드릴 텐데 네. 우리 미정 쇼호스트가 오늘 화이트 팬츠에다가 같이 연출을 했는데 그냥 주말 데이트 그러니까 룩이에요. 어디 여행 갈 때나 예. 이제 오늘 정도는 옷을 구입하셔야지 저희가 배송해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여행 가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. 정말 이렇게 여름철까지 시원하게 몸에 잘 달라붙지 않으면서 길이감도 보세요. 지금 제가 이 바지가 상당히 지금 이렇게 좀 핏이 되는 바지예요. 근데도 앞쪽에서 이런 와이존 적당하게 가려드리고 그다음에 뒤쪽에서도 엉덩이 딱 가려주고 거기다 너무 좋은 게전 이거. 여기 사이가 나중에 입다 보면은 이게 없으면 봉제가 뜯어지기 마련이거든요. 근데 맞아요. 여기 사이에도 전부 다 이렇게 삼각물을 다 넣어가지고 정말 이게 진짜 신경을 많이 쓴 옷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위쪽 쭉 올라와 보시면은 자수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이 자수가 지금 네. 어깨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가슴선까지 촤 온데 이것도 전부 다한 가지 톤이 아니라 지금 투톤으로 해서 자수도 나중에 받아보세요. 이게 너무너무 촘촘해서요. 바늘이 지금 25,000번, 그쵸. 25,000 왔다 갔다. 침수라고 하는데 그 예. 네.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더라고요. 그쵸.